어제 아침에는 추웠지만 낮엔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크게 낮겠는데요. 평년 수준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낮은 터라 낮에도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기온은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하겠습니다. 내일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체감온도는 바람까지 불어서 더욱 낮겠는데요.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과 양산이 3도, 울산이 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4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울산 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고요. 그 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